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로베스완 리키입니다. 더 강렬한 컨셉으로 컴백해서 더 다양한 매력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로베스완 박건욱입니다. 네, 저희가 1집 인블룸으로 데뷔를 하고 나서 이렇게 4개월 만에 이 집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빠르게 컴백을 한 만큼 더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제로베이스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크러쉬는요, 제로즈분들께서 저희의 꿈을 이뤄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즈분들을 위해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틀곡 크러쉬는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 제로즈분들께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리겠다는 강한 포부를 담은 퍼포먼스 곡입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안성맞춤인 퍼포먼스 곡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안무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방패를 형상화한 오 다 같이 동작, 네 해볼까요? 방패. 네. 방패를 형상화한 동작과 네? 바로 다음 동작인 가시를 형상화한 동작과 가시? 마지막으로 왕관을 형상화한 동작이 있는데요. 왕관까지? 네, 이렇게 파워풀한 퍼포먼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make me so supernatural. 너를 꺾을 수 없게 해. 내게 스쳐줄 수 없게. Crush me, 날 부셔도 날 지켜. Crush me, 무너져도 난 버텨. Crush me, 물 위에서는 답했던 너를 향해 crush. 인생에서 그 확실한 선택을 항상 못하잖아요. 근데 그 첫 활동했을 때 제로즈들은 그 자신감을 많이 주셨어요. 그 다 뭐 해도 생활 괜찮다. 자신감을 주셔서 그거를 보답을 하기 위해 우리가 엄청 열심히 했고요. 제로즈들한테 그런 사랑하고 자신감을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저희 데뷔 때부터 글로벌 메가 로키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 한층 더 올라가면 들어주시는 분도 많아지고 저희 메가 히트곡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5세대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5세대 아이콘이 또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 때 신인상을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제로즈 여러분들 덕분에 신상을 받게 됐는데 됐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더 다양한 시상식도 남아있는데 사실 저희 신인상 또 더 받고 싶고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신인상의 주인이 제로베이스원이 맞았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는 성숙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퍼포먼스와 음악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1집 미니 앨범에서는 이제 제로즈에게 달려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 2집에서는 제로즈를 지켜줄 거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큰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데뷔하기 전부터 이제 새로운 기록들과 K-POP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더블 밀리언 셀러라는 감사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실현시켜준 우리 제로즈분들한테도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로베이스원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테니까요. 지금처럼 많은 사랑과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 베이스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